네. 모드가 있으면 모드에 대한 버튼들, 그리고 아랫부분에 화면 전환하는 스위치들, 그리고 옆부분에도 똑같이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메뉴부터 비상정지, 일시정지, 타이머 버튼, 모드 변경이에요. 우선 모드 변경, 일단 시작을 위해서 모드 변경 한번 눌렀는데요. 이제 1번 동작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가변 저형 이용해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 버튼은 모드 2는 이제 안에 들어오면 다단속을 통해서 이제 모터 속도라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옆에 이 화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모터 그래프 또는 그래프는 저건 이제 속도 그래프를 가지는 거지. 그래프는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이제 속도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드를 3번 시작. 이제 모든 게 3은 저희가 가변 저항도 아니고 그리고 다단속도 아닌 HMI나 PLC만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이런 입력 버튼만 이런 HMI에 입력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얘는 닫고 그리고 저희가 또 부가적으로 넣은 기능인데 이제 절전 모드라고 보통은 이제 무엇인가 돌아가다 멈추면 초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저희도 동작하다가 정지되었을 때 그 후 10초 뒤에 정지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해. 타이머 전에 메뉴부터 하자. 그리고 비상정지. 비상정지는 잘못 누를 수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뚜껑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비상정지 눌렀을 때 무조건 풀스톱. 일단 멈추고 그리고 화면이 빨갛게 변해. 오케이 오케이. 빨갛게 변해서 아래 설명이 나오죠. 비상정지 해주려면 비상정지 버튼을 5초간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이건 아이디어다. 뚜껑도 닫고 하나 더 누르네. 하나 둘. 전진을 하고. 아니야 이제 문제 시작이야. 전진을 했어. 에이 계속 그러고 있어. 해제가 안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일시 정지는 모터가 중간에 멈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버깅한 과정이든 돌아가는 과정이든 모터 정지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누르면은 다시. 원래 동작을 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내부적인 접점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시뮬레이션 HMI만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지? 네, 안쪽에도 다 내부 접점도 다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내부 접점도 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타이머 같은 경우는 그 예약 종류예요. 저희가 모터가 만약 그 10분간 또는 1시간 동안 그렇게 돌기를 원한다면 그런 동작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서 지금 테스트니까 숫자를 15초로 입력할게요. 15초로 하고 RX를 누르고 타이머 시작을 눌렀을 때 숫자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15초가 되면 꺼지겠네요. 네, 15초가 되면 다 정지해야 돼요. 이 모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모드 좀 더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없는 관계로 타이머야 이거는 이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뭐 저기 타이머를 대처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제 PLC 판넬 이제 저희가 봤던 건 모니터링이고요. 판넬은 이제 PLC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여기 PLC 판넬 실제로 있는 PLC 판넬처럼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한 게 저희가 이제 HMI가 아니라 실제로 그 판넬을 봤을 때 얘가 동작하고 있는지 또는 얘가 아니면 동작 대기 중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선택되면 그냥 깜빡이도록 만들었어요. 동작 중이면은 얘가 바로 켜지도록. 어,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선택되고 네.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완전히 동작되는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만든 거는 어, 저희가 이제 모드 변경이 있고 보통 이제 선택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개개인 누르기에는 홍대가 너무 외울 게 많고 안 해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로를 모드 변경, 그리고 원을 선택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작동을 따로 안 해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뭐 FX 작동, RS 작동 뭐 1속, 그리고 2속, 막, 이 상태로 밑에 설명이 쓰여있으니까 네. 좋다. 확실히 이야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HMI의 능력이야. 이거 말고도 여기가도 똑같이 일시정지라든가 지금 있으면 일시정지 켜질 거예요. 일시정지 켜졌죠? 또는 그리고 비상정지. 다 똑같이 작동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점을 너가 다 연결해놨구나. 네. 잘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네, 시퀀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모터 하나 줄 생각이고 실린더 하나. 지금 실린더 생각이고.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아, 실린더는 아직 움직이게 못해요, 저희가. 아직은. 좀 더 그 시퀀스를 연결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이거 시퀀스 도면은 여기 도면을 넣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 거기 우리 이 시퀀스 도면에 네. 주동력 쪽도 넣어야 되거든요. 주동력도 아, 그게 있어요. 접점이 네. 그래서 주동력 쪽도 한번 보시고 뭐 페이지를 나눠서 넣으시든가 아니면 이중화해서 넣으셔도 돼요. 네, 아니면 제가 뭐 네. 그 윈도우로 그냥 띄워서 만들어도 그래도 되겠다.